하늘님은 이제 보컬 김창완, 베이스 김창훈, 드럼 김창익 삼형제로 구성된 가족 밴드죠. 이야. 아니 근데 삼형제가 어떻게 밴드를 시작했는지 계기가 궁금해요. 그 가족 밴드의 시작은 맏형 김창완 씨입니다. 어느 날 김창완 씨가 집에 통기타 한 대를 사왔어요. 6개월 뒤에 500원짜리 통기타를 하나 더 사면서부터 삼형제의 음악 놀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음악 활동이 된 계기는 둘째 김창완 씨의 대학 입학 기념으로 부모님한테 받은 그 선물 받은 30만 원짜리 악기 세트 때문이었다고 그래요. 아니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도 이제 형제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보이니까 이렇게 악기를 사두신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근데 맏형 김창완 씨가 이제 또 둘째 김창훈 씨가 서울대 들어갔고 김창희 막내는 고려대에 입학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. 그러니까 갖고 싶다는데 안 사주는 수준이 없는 거죠. 아주 따다 주지. 자, 이 시기에 탄생한 김창완 이 씨가 이끄는 산울림의 명곡 들어보겠습니다. 너와 나는 빨간 풍선 하늘 높이 날아 진짜 이렇게 셋이 찍으니까 비슷하네요. 야, 진짜 비슷하다. 와.